예, 저는 서울에서 입장을 20일 날 저희가 20일 날 고발인 조사 들어갈 때 상세한 자료는 제출하게 될 거고요. 지금 오늘은 피고발인 조사라 자료들이 많이 필요 없어서 제출을 안 했지만 20일 날 고발인 조사 때는 한 서너 가지 고발이 더 진행되고 여기에 증거들을 1차적으로 우리가 제출을 할 거고요. 추가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계속해서 확실한 증거들을 저희가 제출할 겁니다. 아까 최 목사가 이야기한 메모장, 요즘에는 언론들이 기자 수첩이 없잖아요. 녹취를 하고 워드로 이렇게 노트북으로 치기 때문에 최 목사가 기자 수첩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1차 접견 때 샤넬하고 샤넬 화장품 줄 때는 거의 2시간 가까이 접견을 했어요.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방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를 한 거니까 뭐 기자 수첩이나 비슷한 거죠. 메모했다가 정리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카톡 내용 등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검찰에 우리가 제출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검찰에서 그걸 받아보시면 될 겁니다. 만일 검찰이 그 자료들을 받고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면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하는 이런 예정이다. 서울에서 입장은 그렇습니다. 20일 날은 상세한 자료들이 제출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, 대표님 오늘은 조사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오늘 오신 이유가 조금 응원하러 왔죠.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 이거는 김건희의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계속 받아서 12시간 녹취로 공개도 했는데 그런 제보 혐의가 있는 대통령 배우자를 우리는 잠입 취재를 2022년 3월 10일 당선된 다음 날 이명수 기자와 취재영 목사가 기획을 해서 실행한 거다.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취재는 언더커버 잠입 취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그 윤 대통령 부부가 기소 대상이 안 된다라는 시선도 있거든요. 그거는 저희가 판단해서는 그건 아니고요. 뭐 검찰이 봐주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법률적으로 우리 변호사가 분석해본 결과는 분명히 어떤 잘못이 있어서 법에 위반을 했다.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거는 검찰 수사에서 결과가 나오겠죠.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의 소리 입장입니다. 서울의 소리가 취재영 목사와 잠입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들 일이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건 잠입 취재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 잠입 취재에서 우리가 위법이 있다면 서울의 소리도 법의 처벌을 감수하겠다. 다만 우리는 잠입 취재 과정에 일어난 일은 어떤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지금 저는 법률가단에서 들었지만 만약에 저희가 서울의 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 씨와 함께 감옥 갈 용의도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잠입 취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.